거기 언제부터 이용했어요? 8살부터. 너는 혹시 너 미래에 뭐 됐으면 좋겠다 생각한 적 있어? 아니요. 지금 잠시 생각해봐. 무슨 생각? 선생님이요. 헐. 왜? 선생님이 왜 되고 싶어요? 우리 동네. 나 너 다 알아, 뭐 다 봤어, 막 이런 좋잖아요. 시간 같은 추억을 같이 갖고 가니까 그 다음에 놀이, 우리 이런 거에서 놀았어, 그때 좋았지라는 이런 거 다 같은 건데요. 노승 여기가 항상 웃었으면 좋겠어요. 네네. 친구들 그래서 하하하 썼고요, 크크크 썼고 표정 항상 웃는 거 이렇게 하고 여기는 주교 자유공간입니다. 신나게 무엇을 네. 하든지 신나게 아이들은. 뭐든지 이렇게 자기가 좋아서 하나 다 신나게 해요. 신나게. 그리고 놀자. 노는 공간, 놀자. 저는 이 공간이 처음부터 끝까지 노는 곳이었어요. 와, 전부 노는 곳. 놀고, 그리고 놀고, 또 놀고. 그리고 놀다가 더 이상 놀 게 없으면 우리 뭐 하지? 하는 공간이 됐으면 참 좋겠다고 생각이 듭니다. 아이들이 쉴 수 있는 공간, 멍 때릴 수 있는 공간, 네. 집에서는 잔소리 듣잖아요. 웃음이 있고 웃음이 있는 공간, 그래서 서로서로가 친구 되는 공간으로 이렇게 살짝 꽃처럼 키웠으면 좋겠다고 생각해서 했고, 그 다음에 뒤에는 그냥 네. 심심해서 너와 나 친구가 되자고 드리겠습니다. 이 공간, 이 집이 이 공간이라고 볼 때 도화지였으면 네. 좋겠어요. 아무것도 안 그려진 도화지. 그래서 아이들의 목소리가 보여지는 곳이었으면 좋겠고 모든 것이 자발적이어야 되고 그 다음에 아이들이 마을살이를 할 수 있는 공간이어야 되고 도전도 하고 실패도 하는 공간이었으면 좋겠어요. 그러니까 실패를 받아들일 수 있는 곳이 없잖아요. 이곳은 여기만큼은 실패를 정말 진심으로 받아들이고 그래서 아이들이 더 많은 그림을 그릴 수 있는 공간이었으면 좋겠습니다. 와. 공동체. 애들아 놀아야죠. 너 목소리 열려있어야죠. 애들이 쉽게 들어오게. 네네. 그래서 여기에서 애들이 공동체를 배웠으면 좋겠습니다. 열자. 자, 저는 이 공간이 꿈을 꾸는 공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. 자, 여기서 얘기하는 꿈은 자기가 진짜 하고 싶은 꿈을 얘기하는 거고요. 두 번째는 상상을 하는 공간이었으면 좋겠어요. 이거는 내가 실현 불가능해도 상관이 없으니까 네. 마음껏 꿈을 꿨으면 좋겠고요. 우리가 어렸을 때 아톰 혹시 기억해요? 알아요. 네, 그런 것처럼 공상과학 영화나 이런 뭐 만화들을 마음껏 예, 본인들이 좀 생각을 하고 즐겼으면 좋겠어요. 그게 현실이 되고 가고 있으니까 네. 그 다음에 이 공간은 친구들을 만나는 공간이었으면 좋겠고요. 놀이를 하는 공간이었으면 좋겠어요. 그런데 자 이렇게 안에서만 놀지 말고 여기 지금 바깥에 초원에서 우리가 뛰어노는 거거든요. 저 그림을 보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. 그래서 바깥에서 이런 것들을 같이 즐기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. 네. 울어도 괜찮아. 어? 네. 그래서 항상 뭐 성공해라 이런 얘기 많이 하는데 여기는 와서 울어도 괜찮아. 그런 쉼과 둥지의 공간이었으면 좋겠어요. 둥지. 네. 그리고 그 둥지 안에서 이렇게 가데기도 좀 생선도 좀 키우면서 땅도 좀 밟으면서 내 생계를 회복하는 것. 그래서 초록색. 이 공간이 아이들에게는 천국이었으면 좋겠어요. 그렇지만 천국이라고 한다 하더라도 약속이 없는 공간은 아마 힘들겠죠? 그래서 이 천국 속에서 아이들이 만든 약속에 의해서 자신들의 놀이를 마음껏 상상해보고 그 상상을 시도하는 과정이고 그리고 이 과정에서 파생되는 여러 가지 생각이나 이런 이야기적인 생각 같은 거를 마음껏 말로 표현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었으면 좋겠다라는 의미에서 키워드도 이렇게 정해봤습니다. 자, 사진. 하나씩 들어줘. 저는 그 생각을 했어요. 작년까지도 마른 장마 그랬는데 올해 이상하게 비가 많이 오고 오늘도 비가 왔는데 저 제 개인적으로는 예, 비가 좀 안 왔으면 하는 생각이 있거든요. 근데 또 요즘에 제가 조금 마음이랄까 기분이랄까 좀 일이 안 좋은 게 있어가지고 조금 날씨라도 확 이게 맑았으면 해서 이 카드를 뽑았습니다. 저는
황정원, 네, 노란 정원입니다. 네. 정원에서 무엇이 있을까 궁금해서 들여다보는 거예요. 맞아요. 궁금해요. 오늘의 기분은 그거예요. 호기심이 많으세요? 네, 호기심이 네. 많아요. 세 번째 같은 거 뽑았어요. 제가 이제 요새 막 여러 가지 업무가 있는데 오늘 조금 낮에 시간이 잠깐 한두 시간 나서 카페에서 이제 일을 하다가 제가 최근에 영화라는 미디어를 가지고 무슨 프로그램을 하는 걸 좀 생각 고민 중이었어요. 이게 뭔가 일상에 너무 매몰돼 있는 느낌이 나서 우리 그 잠깐 휴가 기간 동안에 가족들이 게임을 했었거든요. 좀 아, 외롭다면 참 좋겠다라는 그런 어떤 부러움, 이런 떠나는 거에 대한 그런 부분이거든요. 그래서 제가 이렇게 하루 이 나라를 다 놓고 네. 다 떠나고 싶은 그런 지금. 가자. 잘하셨어요. 자. 이고요. 또 두 장을 뽑았거든요. 네. 한 장은 제 기본이거든요. 좀 활동가란 어떤 건가를 좀 고민을 많이 하고 있어요. 지금 현재도 그렇고. 그래서 어떤 게 말 활동가의 방향인지도 잘 저희가 지금 많이 제가 생각을 많이 하고 있어요. 그래서 이런 기분인 것 같아요. 저는 열심히 하고 싶고 하고 싶은데 상황이 상황이지라 그걸 좀 못하고 있으니까 좀 광대가 된 기분? 네. 앞에 혼자 막 이렇게 하는 것 같아서 미 꾸며져 있죠. 아~ 네. 이 공동체들의 잘한다. 이야기는 듣되 내 얘기는 꺼내지 않는 거예요. 근데 활동가는 이젠 그렇게 해야 될 시기가 좀 오지 않았는가 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걸 좀 선택을 했습니다. 정원이라고 제가 명명한 장소가 있거든요. 이제 그 동에 사시는 1층에 사시는 할머니께서 계속 거기에다가 정말 예쁘게 온갖 꽃을 1년 이제 그러니까 봄 여름 가을을 너무 예쁘게 꾸미셨는데 그분이 1월 달에 이사를 가셨어요. 그리고 나서 그 아파트 하단이 이제 엉망이 되는 거를 보통 활동가로서의 이거 진짜 네. 아니 근데 다른 선생님들도 와 대단하세요. 멋있다. 멋있었어요. 잘하셨습니다. 저 지금 살고 있는 데가 송포동 대화마을이고 지금 거기서 18년째 살고 있어서 저는 그냥 내가 사는 곳, 편한 곳, 공기처럼 그렇게 그냥 좋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여기 동네의 단점이 흥이나 열정, 활기 같은 게 좀 없다고 느껴지는데 다들 사람들이 조용해요. 화정 일동을 생각하게 되는데 이제 활동가라는 그 활동의 특성상 사람들을 많이 만나게 되잖아요. 근데 이제 제가 사는 동네의 사람들은 그러니까 자원이 굉장히 많아. 자원은 많은데 그 자원들이 소통이 되지 않고 공감이 되지 않기 때문에 각자의 안에서 머무는 자원들이 많다고 느꼈고요. 제가 동네에서 가장 요새 자주 마주치는 동네 언니들 항상 그러니까 오래 살았던 것 같아. 한 15년을 같이 동네 살았던 동네 언니들이 그러니까 자주는 못 만나지만 그래도 항상 만나면 그 옛날 같이 막 수다 떨고 그러니까 수다 뒤에 아무것도 이렇게 기억나지 않은 수다들 있잖아요. 걱정 안 해도 되고 많이 생각해도 걱정 안 하는 그런 수다. 그래서 맞아. 언제든지 가면은 내 수다 들어주고 내 얘기 들어주는 그런 동네 언니들이 있다는 거. 그게 가장 동네의 자랑이라고 제가 생각하는 추억이고요. 2012년도에 저희 중산동에 이사 왔거든요. 이사가 살고 있었는데 뭐 그냥 아파트가 다 그렇지만 앞집, 옆집, 뭐, 굳이 인사도 않고 지냈어요. 지냈는데, 예전에는 이렇게 젊은 사람이 좀 뭘 도와줘서 뭔가 이렇게 모여서 뭐 하기도 했는데, 지금은 코로나 때문에 모이지도 못하고, 노인정이 폐쇄됐어요. 그 다음에 모이지도 못하고,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되냐면, 지금은 그 아파트 안에 정자가 이렇게 하나가 있는데, 그게 아지트가 돼가지고, 제가 저녁에 한 5시쯤 들어갔을 때 보면은, 그 노인정이 그걸 안 들어가고 다 거기 앉아 있더라고 네. 할머니들이 허나 너무 외로우니까 코로나 때문에 모여서 조금 그러다 보니까 조금 어르신들이 그게 힘드신가 보더라고요. 근데 맞아요. 너무 길어지니까 가장 큰 이유는 일단은 집값이 쌌고요. 그런데 너무 살다 보니까 저는 도양동을 들어갈 때 2년만 살다 나간다라고 그러고 들어갔어요. 그랬는데 일단 자연환경이 너무 좋아요. 그리고 지금 제가 저희 집 아파트에 에어컨이 없어요.
만약에 동네 친구가 생기면 제일 먼저 해보고 싶은 것은 소소하게 너무 예쁜 길이 많아요. 우리 동네는 아파트도 많지만 아직 이렇게 골목골목이 좀 있어요. 그런 걸 이렇게 탐방하면서 마을지도 그러니까는 아니 마을지도까지는 거창하게 꿈꾸지 말고 그냥 소소하게 걷는 걸 우리가 공통으로 말하는 키워드들이 있는 것 같아요. 사람이 제일 일단 절실하고 그 다음에 공간 그렇죠. 그 다음에 이제 뭔가 거리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. 축제도 마찬가지고 뭐 공모사업도 마찬가지고 거리잖아요. 우리가 다 같이 모여서 뭔가 할 거리. 그래서 되게 키워드 찾자면 한 세 가지 정도인데 저희가 저는 이 원당에서 저희 아이들을 키웠어요. 성사동 쪽에서 키웠는데 이제 저희 아이들이 이제 다 커가지고 이제 성인이 됐는데 항상 얘네들의 꿈은 여기 오고 싶은 거야. 자기네가 자랐던 어린 시절 태어나고 했던 곳을 근데 지금 원당이 준우동은 괜찮은데 성사동은 다 바뀌었어요. 지금 재개발 들어가고 거기 주공 아파트도 재개발 다 됐잖아요. 그래서 옛날 주공에 살 때는 집부터 학교 가는 길이 너무 예뻤어요. 그래서 가다가 애들이 주차장에서 놀다가 학교 늦는 애들도 많았죠. 우리 어릴 때도 네. 그 정도로 놀다가. 학교 가는 길이 예뻤고 동네가 예뻤고 근데 지금 이제 그 아이들이 고향이라는 장소는 공간은 없어진 것 같아요. 다 바뀌기 때문에. 근데도 그 아이들이 그때 당시 살았던 아이들과 그때 당시 했던 그런 추억거리를 가지고 지금도 만나요. 그래서 우리가 그냥 고향은 장소가 아니라 사람과 그 시간이다. 그죠? 그 시간. 그때 그 시간에 만났던 사람과 그 시간에 만났던 어떤 추억이 그게 고향이 되겠다. 그래가지고 걔네들 각 흩어져 살고 있는데 어느 장소를 가서도 그 아이들이 그때 그 시간으로 다 되돌아가는 거예요. 맞아. 그래서 그 안에서 고향이라는 걸 만나더라고요. 네네. 그러니까 그걸 공유하는 사람끼리는 정말 뭐 10년 만에 만나든 15년 만에 만나든 금방 다시 돌아가는 이유가 그거를 같이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 같아요.